자,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. 자, 이 말,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. 이에 민주당은요, 경선 불복 논란이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. 자, 당사자인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라 김두관 후보까지도 이 논란에 가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, 손 변호사님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지난 7일에 한 인터뷰에서 2002년 대선 경선 때는 원팀이 됐다.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.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.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.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. 바로 즉각적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반박하면서 비판했죠.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. 경선 불복 아니냐.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, 심지어는 김두관 의원 후보 같은 경우면 이낙연 후보나 설훈 의원을 조치해야 된다.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얼마 전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발언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못 받아들일 수 있다.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어떤 흠결이 크다. 이렇게 또 설훈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. 또다시 공방이 시작된 느낌입니다. 네. 평론가님, 사실 이 설훈 의원이 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. 이 말 자체가 결국에는 경선 불복 얘기 아니냐는 논란으로 지금 된 건데, 설훈 의원 측에서는 입장문까지 냈어요. 이렇게 했습니다.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고 내 의도도 경선 불복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왔죠.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. 네. 던져주고 난 다음에 내 뜻은 그게 아니야. 네. 남들은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경선 불복이나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발언이에요. 네.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한 다음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에요. 네. 굉장히 싸움을 지저분하게 가져가는 거예요. 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. 네. 더군다나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한번 또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. 과거 대선 때 사례 얘기하면서 차라리 누구 찍을 바에는 다른 상대당 후보 찍겠다 이런 네. 얘기가 나온 거.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잖아요. 근데 이런 식의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. 근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자꾸 이것저것 이제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검증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자극하는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외에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아하. 왜냐하면 네거티브든 뭐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네.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든 뭐든 좀 감정적으로 자꾸 싸움을 거는 듯한 이런 네.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고문단도 지적했던 것처럼 네. 민주당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야 후보들이 나눠 먹는데,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파이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네.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되겠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이낙연 후보의 어떤 이미지는 좀 품격이나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이미지가 훼손돼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죠.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요, 지난주 방송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본선에서 질 경우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?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대답 어땠을까요? 들어보시죠.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? 우선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.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애매하게 답변을 피해갔습니다. 아니, 원래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네. 그런 화법을 쓰기는 하는데 네.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저분들이 솔직한 속내를 본다면 우선은 내가 저 사람 아는데
그러니까 그 저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를 아는데 아 정말 안 돼 저 사람 가지고 저 본선까지 가는데 위험해 그런 생각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최종 그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로 뽑혔을 때 마음까지 다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? 아하. 여기에 나는 의문부호가 생긴다라는 네. 거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 부분도 있는 거죠. 그 이해관계라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당권까지도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죠. 네. 그랬을 때 본인들이 이제 또 내년에 대선 후보, 그게 있고요. 지방선거가 네. 있고 했을 때에 본인들 그 진영에서 갖고 있는, 갖고 있는 또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네.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이라 그럴까요? 심정적인 거부감 그런 네. 것들이 솔직하게 지금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과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또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지지율을 최근에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올리지 못한 데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경선 불복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뜨겁게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분석 들으셨습니다.